야, 언성 높기가 재밌더라 보여. 아, 일로 들어오세요. 유성 비비. 야, 아이쿠. 우리 남해 양우리 학교예요. 여기 먹이까지 공짜로 다 주셔. 리필도 있는데 리필도. 여기 양떼쇼도 있거든. 자, 줄 드시오. 아, 귀여워. 난리 났어. 방문 소리가 사각사각사각하게 들려요. 근데 얘네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서로 나눠 먹어. 아니야. 안 나. 고개 내밀 줄도 알아? 너 되게 똑똑하구나. 먹을 준비가 된 애들은 한 개라도 더 얻어먹는 거지, 그지? 너 양치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빨이 노래졌어. 먹을래? 냠냠? 먹어요? 알았어. 너무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먹을 거야? 하트를 버리고 있어. 야무지게 먹네. 우리 사냥 애기 우유 먹이러 가요. 일찍은 날. 아이고 난리 났어. 어떡해. 똑똑한 아이보다. 알았어. 끝났어. 알았어. 그다. 좀치. 알았어. 아이쿠. 소리가 너무 귀여워. 쭉쭉쭉쭉쭉 거려. 없어. 직장교에 깡통 열차 타는 것도 포함되어 있대요. 맞아. 깡통 열차! 이게 양모리 개죠? 내야? 먹이 주러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입자. 야, 쫄쫄인데? 나의 애완 양아치. 얘네들 다 온다. 야, 얘네들 막 온다, 은혜한테. 야, 이 풍경 뭐야? 진짜 멋있다. 난리났다. 내 팔 밟고 난리났어. 야, 너 핀덕보드로 내 발 밟았냐? 야, 은혜 좋아하나 봐.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어떡해. 그래, 저돌적인 친구들이 한 개라도 더 먹는 거야, 그지? 나도 좀 오빠 더군 저게 먹는다 간다. 근데 엎어뜨리면 안 돼. 맛있어? 아버지 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 일로 들어오세요. 야, 그 힘을 못 이기면 어떡해. 너무 불렀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손 들어주는 거지. 아, 깜짝이야. 먹이 또 뺏겼어. 바보야. 바보야. 사료를 여기다가 떨어뜨려갖고 아주 그냥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오, 야, 뒤늦게 합류한 친구가 그냥 제대로 먹는. 안돼. 오, 야, 옷 다 베리겠다 너 때문에. 다 베렸어 이 포기. 본인이 그냥 양모리 개인 것 같은데. 안돼 오지 마. 야, 반바이 라이더. 아, 주인의 지시에 맞춰서 하는구나. 멋있다. 난 반바이. 난. 야, 말이 저렇게 잘 듣는 강아지가 있다고? 난. 오, 뛰어온다. 우와, 멋있다. 반바이. 우와. 오, 멋있다. 나이스. 빨리 나와봐. 도로사님이 또 그렇고 레이아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아이쿠. 와, 양우리 학교 선택 너무 잘했는데? 오. 정말 멋있다. 여기 가천 다리기 마을이에요. 맞아. 여기 계단식 논밭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야, 5.1에 이 풍경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색적이다. CNN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꼭 가봐야 할 곳 3위 안에 들은 곳이에요. 밭의 이 형태 때문에 여기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국갱이지라고 그렇게 해서 일구는 거래요. 유성 히비. 야, 여기 상주 은모리 비치예요.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여기에 송림이 엄청 우거졌어요. 맞아. 신나게 놀고 그늘 밑에서 쉬면 참 좋겠다. 진짜 지금도 엄청 시원해.
갑니다. 슬슬. 북사장 길이가 맞아. 한 2km 정도 되는데 진짜 모래 어쩜 이렇게 곱지? 와, 기절 모래. 와, 진짜 길가로 갔네. 어, 여기 너무 예뻐. 모래 들어가니까 놀고 싶어. 그치, 놀고 싶다. 진짜 수영복 갖고 왔다. 와. 아, 쉽다. 진짜 놀고 싶다. 와. 여기 너무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든다. 어, 여러분 꼭 오세요. 여기 너무 괜찮아요. 아이쿠. 여기는 남해의 제일 남단에 있는 설리해수욕장이에요. 백사장 길이가 300m밖에 안 돼서 좀 작기는 한데 여기 앞에 산들이 거친 파도를 막아줘서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놀러 오기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카약을 타고 저기 섬에 가가지고 스노클링까지 할 수 있대. 맞아. 아이쿠. 여기 설리스카이워크야. 맞아. 또 다른 명물인데 여기 투명 다리에 저 벼락 끝으로 스윙을 탈 수 있어, 그네를. 그치, 그치. 또 한 번에 아찔함을 즐기러. 아, 올라왔어. 오. 유. 아, 이게 국내 최초 비대칭형 캔들레버래. 맞아. 저 비등 하나로 이걸 다 버티고 있어. 야, 남해 볼거리가 진짜 많네. 그치. 이야. 진짜 높지? 어, 장난 아니다. 된대. 아, 국내 최장 길이래요. 어, 거의 그렇구나. 한 80m 정도 되는데 길바닥이야. 이야. 어? 장난 아니지. 와. 지금 이제 탈라고. 극도의 스릴을 오늘도 한번. 야, 엄청 높게 가! 오! 재밌어 보여! 너무 아름답다! 재밌어! 최고다! 너무 아름답다! 야, 진짜 재밌겠는데? 맨날 무서운 그네 나 태워주느라고 신랑 못 탔는데 아쉬운 대로 여기 그네 의자가 있어. 아, 여기서 보는 경치도 좋은데? 오, 우리 남해 고문선 전망대야. 여기 스카이워크를 한번 걸어보려고. 사진이랑 의상 대여는 선택이에요. 신발은 의무래요. 아, 신발? 어. 새빨강이어가지고 엄청 높았네. 바다 위에 튀려고. 감사합니다. 야, 바닥도 투명이네. 어. 천천히 갈까? 어. 즐기려고.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돼. 어, 괜찮아. 나도 할 줄 알았지. 야, 여기 경치 보기 괜찮네. 야, 이건 추억 색깔은 추억이잖아. 그치. 갈게요. 하나, 둘, 셋! 극한 직업이세요. 알만합니다. 알만하세요. 아직 밝힌 건 없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와, 와이프, 어때? 재밌었어. 스카이 다이빙보다 더 무섭게 느껴진다? 어, 진짜 더 무섭지? 진짜 이 얇은 줄 하나에 우리 목숨을 잠보로 낚이려고 하니까. 오. 어머, 씨가 덜덜덜덜. 나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랐어. 용감한 척 했지만 무서웠어. 오, 잘하던데 그래도 와이프. 꼭 한번 해보세요. 야, 끝났다. 우리 이렇게 포토 찍어준 거는 1층에 가서 인사하면 된대요. 좀 여러 장 찍어주셨는데 그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면 된대요. 여기 지금 독일 마을이야. 맞아. 여기 독일 마을에 수제 맥주가 유명한데 우리는 차 운전을 해야 해서 못 마시고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은 아쉬움. 아쉽네.
여기 독일 마을의 전경이 다 보여요. 주황지붕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독일에 광부로 파견 나가신 우리 교포들에게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마련을 해준 거래요. 문밖과 상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마을의 전경 자체를 보는 게 특색이에요. 여기가 물걸리 방주 어부림이야. 바닷물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인데 되게 오랜 세월 만들어진 건가 봐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여기 멸치잡이를 하는 남해의 죽방녀인데 전통적인 어업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가 물살이 세서 헤엄치 능력을 상실한 물고기들이 이쪽에 밀려서 들어와서 여기에 원통 안에 갇히는 거래. 보디안까지 15분 정도 걸으면 되고 정상까지는 20분이래. 가자. 떠있는 자도회가 지금 몇 개야? 그니까. 야, 진짜 멋있다. 와, 지금 보리아 도착하기 전인데도 이미 절경이야. 오, 와이프 이쪽으로 가야 되네. 금산 산장은 0.3km. 한 10분 정도일 거예요. 여기 봉수대야. 봉수대 이름을 망대라고 하네, 망대. 아, 망대. 오, 여기 와, 회장 나는데? 진짜 오. 장난 아닌데? 야, 사방으로. 와. 금산산차 가는 길에 길 잘못 들어서 봉수대 왔는데 여기 경치 봐봐. 장난 아니야. 가슴이 진짜 뻥 뚫리는데. 금산산장에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지? 어디서 잘못 들었지? 와이프 여기 다 왔다. 첩첩산중에 숨어있는 금산산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라면 먹을 수 있어요? 진짜요? 야, 와이프 다행이야. 라면 먹을 수 있다. 와, 라면 먹을 수 있다. 우리 라면 하나 바라보고 여기 왔는데. 금산산장이라 되게 있어. 와이프 먹을 수 있으니까 신난다. 신난다. 명당이다. 아, 사람도 없어서 명당이야. 여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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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야, 여기 이쁘다, 이쁘다. 우와. 야, 다들 여우 자리에서 먹고 싶겠는데. 우리 컵라면 먹고. 안 끝나서 진짜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네. 마지막 손님이죠, 저희. 둘 다 진짜 이모도 잘 났고. 기분 좋은 말씀 안 해주시네. 안동역 부르실 거예요? 응. 와! 바람에 날려버린. 이제 별이 변화구진 밤에. 노래 안 하셨으면 어쩌려고요? 그럼 한 대만 더 할게. 이 밤도 너를 찾는. 고마워, 사랑해! 우, 우리 먹을까? 우리의 라면이 나왔어. 우리 유아 양식! 돈도 있고. 와, 장난 아니지? 이 배경 아래에서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다 맛있을 것 같아. 장난 아니다. 우와, 보이나요? 야, 이 위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맞지. 와. 한번 더 먹어볼게. 진짜 맛있나 보네. 맛있는데? 이 배경에서 먹어서 그런가? 멋있다. 야, 여기가 보리암이야. 야, 완전 산속에 딱 있으니까 진짜 절경인데. 학카타신이 다가와서 연등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와, 저 끝에서는 진짜 멋있겠다. 보리암이 원래는 이름이 보관사인데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백의기도를 하고 나서 조선왕조를 열었대요. 그 뜻에서 보리암으로 바꿨대요. 이렇게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해수 가는 산이 있어요. 그렇지. 야, 여기 진짜 바다를 막 끼고 있고 산을 끼고 있고 하니까 정말 멋있다. 맞지. 아, 여기 봐봐. 여기도 너무 아름다워. 야, 어떻게 저렇게 낭떠러지고 가는 저걸 만들 수가 있지? 선물 받았어, 이 풍경을. 여봐. 아, 진짜 예쁘다.